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 오픈했구나. 용의 분노라고 이게 하나가 출시가 됐던데, 아, 그림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에? 뭐야? 아, 추가 다운로드가 있네. 아, 네, 추가 다운로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림이 되게 멋있습니다. 와, 참 잘 그렸는데요. 용의 분노. 뭐 여전히 2.0이고요. 뭐 전사도 있어 보이고, 엘프 그리고 여성 기사,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활인가요? 궁수도 있고요. 와, 되게 그림 자체가 되게 멋있습니다. 네, 이거에 다운로드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운로드 완료되고 나서 또 그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예, 드디어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전 법사, 법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선택이 되네요. 전사, 와, 아우, 눈부셔. 와, 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지금 뭐 폼생폼산 것 같고요. 건어? 이 건어 마음에 든다. 아, 지금 궁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 이거 뮤올라인 같기도 하고 뮤 같기도 하고요. 와, 이거 근데 건어가 있네요. 전사, 법사, 궁수, 건어. 아, 당연히 건어죠. 자, 건어 이름은 채운과 나에무.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나? 아, 할 수 있구나. A game TV. 아이고, TV. 네. A game TV로. 와, 멋있다. 네. 캐릭터 생성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그림 되게 잘 그렸는데요. 이거 되게 멋있다. 포세이돈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용이 분노했는데 포세이돈이 용사의 강림을 환영합니다. 근데 폰트가 이게 뭐지? 조금 나 뭐야? 나를 누구지? 나를 여기로 부르는 게? 네, 예, 자동으로 예 바로 진행이 되네요. 카트리나,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 와, 제가 하늘에 뭐야? 글자 아직 다 안 읽었는데? 글자 읽기도 전에 지금 벌써 네 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자함 모라비. 임무 제출 했더니 용총 하나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노클이 너무 빨라. 비너스. 비너스 얼굴이 좀 이상하다. 네, 용투구 획득했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뭔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교는 왜 불뜨가 있지? 사교 임무 제출. 예, 사교는 뭐지? 롱기누스 연사, 새로운 기능 획득. 예, 롱기누스를 지금 연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풀 3D로 제작된 게임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길들이 있는 중. 제가 뭔가 길을 들이고 있나 봅니다. 신규 탈 것. 네, 확인하고요. 신규 기능 축하합니다. 새로운 탈 것을 획득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가야 되나? 탈 것을 가고 가는 건데, 하늘도 날아갑니다. 야, 예. 희한하게 생긴 애를 타고 왔는데, 이게 중국 무협 같기도 한데, 무협이라기 보기에는 총도 쏘고, 퓨전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벌써 12레벨이야? 방금 숨 한번 쉬었는데 12레벨업이 돼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레벨업이 돼가지고 잠깐 뭘 좀 눌러보고 싶은데, 지금 뭐 계속 뭐가 진행 중이라 영웅의 목걸이 스킬을 하나 배웠고요. 잠깐만, 14레벨이네요 이거 뭐지? 수령 가능? 2분 34초 뒤에 뭐 수령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주간 귀족 4 카드? 카드도 뭐 획득할 수 있고요. 잠깐만, 뭐 완료됐습니다. 지금 딴짓 하면 안 되겠는데요. 지금 28 메인 스토리 오픈. 28레벨? 임무 수락 된 건가? 임무 제출, 네. 장비 착용했고요. 지금 여기 옆에도 누가 하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오픈 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 영웅 전사 아까운, 네. 내 캐릭터 어떻게 보지? 처음 것보다 조금 캐릭터가 좀
이게 맞는 건가? 이 캐릭터였나? 오, 총 멋지네요. 네. 오, 총 좋습니다. 성대한 무도회, 중세기 귀족. 와, 총에서 이거 이펙트 나오니까 멋진데요? 폭주 피에로. 아, 딱제 스타일입니다. 백색 연가, 칠석의 약속. 어, 뭐야? 와, 이거 너무 웃긴다, 총이. 사해 타파. 와, 이 총은 조금 장식이 좀 과하고요. 그림자 동화. 아, 이런 건 너무 사이버틱하죠, 총이. 네. 좀 괜찮은 총이 없나? 해이한 이야기? 좀 약간 일본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유혹 요괴 그림자. 오, 이런 총들 괜찮네요. 이펙트도 멋진 거 보니까. 빙설 기현. 아, 이거 너무 애기용 총 같다. 이거 별로고. 홍수소복. 이거는 너무 중국 느낌이 강한데요? 원대한 포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너무 사이버틱하잖아. 군림구천. 이게 총이야? 이거 활이잖아요. 이게 총으로 봐야 되나? 네, 무기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죠. 퀘스트가, 아, 네, 임무 제출. 네, 장비 착용하고요. 그 다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한정 빨강 무기, 누구보다 빠르게 레벨업. 이거 충전하면은, 이런 빨강 무기를 획득할 수 있나 본데요. 아이고, 저거, 내가 지금 제대로 잘 눌린 건가? 사령족 암살자를 지금 처치해야 되는데. 보상도 뭐 들어왔고요. 패키지 교환. 와. 아, 이 얼굴이 뭐랄까. 좀 판타지적이라기보다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끈 자체가 가슴을 너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은 가슴이 찌그러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 화면에서 이 가슴이 너무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거 보면 좀 잘못, 그림을 좀 잘못 그리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레벨업 했고, 용투구를 벌써? 야, 용투구를 벌써 착용했습니다. 이게 맞나? 획득 가능. 뭐지? 획득 뭐가 가능하다는데? 실버 귀족 카드 연구. 제가, 귀족 달성했으면 영웅 장갑 막 착용하고 있고요. 와, 이게 오랜만에 이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뭘 눌러라고 돼 있는데 막 누르는 사이에 지금 육성 탈컷 레벨업, 자동 레벨업, 그렇죠? 이런 자동 레벨업들이 좋죠. 네, 자동 레벨업 끝난 것 같고요. 탈컷도 뭐와 무식하게 생긴 거 많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죠. 임무 제출. 그다음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끝났나? 영웅 조준기. 와, 이게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지금 감이 안올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26레벨 찍었습니다. 26레벨에 청동 근위병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고요. 임무 제출. 와, 지금 뭐 1서버가 풀이었는지 제가 2서버로 왔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참잘 그렸는데. 뭐야? 아, 근데 어휴, 보스인가? 보스 술사 라헬이라는 보스 같습니다. 체력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우와. 야, 이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습니다. 저쪽에 게임하다 보면 광고 막 뜨잖아요. 승리. 예, 네, 그런 데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이거 다 먹고 나가야죠. 다 먹으니까 알아서 나가지네요. 용족 파트너. 보상, 용족 뭐 파트너가 생겼나? 용족 파트너. 날개도 주고요. 멋있는 날개. 예, 멋있는 날개. 제가 멋있다고 한게 아니라 멋있는 날개라 좀 적혀 있어가지고요. 멋있는 날개. 신규 동료 획득. 이상한 괴물류를 제가 동료를 획득했습니다. 동료는 당신의 큰 전투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무를, 사두바인한테 임무를 받고요. 예, 이걸 착용하고. 표지 그림만큼만 좀 퀄리티가 높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우, 뭐야, 구더기 같이 생겼다. 초대 연형충이라는 이상하게 징그럽게 생긴 벌레를 지금, 네, 찾고 있습니다. 임무 제출해서, 잠깐만, 이거 클릭을 하기가 바쁜데요. 뭐, 글자를 읽어볼 틈이 없습니다. 네. 신기기는 운이 좋은지 나쁜지 검증할 시간입니다. 네. 현재 레벨은 34레벨이고요. 지금 보물찾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보물찾기? 보물 찾았나? 어떻게 하는 거지? 무료 1회. 아, 네, 무료 1회. 보물찾기 이 무료 1회에서 대박이 날 수 있네. 축하합니다. 이게 뭐지? 되게 좋은 건가? 주황 장비다. 창고를 열어서 전부 꺼내기. 독수리 사냥 전사 가온이라고, 예, 입었습니다. 임무수라. 지금 어디지? 그 다음 이거 뭐야 이거 얘는 버섯인가? 숲속의 정괴를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아까 전에 좋은 옷 입은 것 같은데. 어우 레벨업 36레벨업이고요 아까 근데 가방에 뭐 숲속의 정괴 아 그쵸. 어, 야 독수리 사냥 가오 전사 가온 입었더니 옷이 정말 멋있어졌는데요. 어, 네 이거 좀 가까이서 못 보나?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네 이거 일단 네 이거 뭐가 지금 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거 진행을 하고 해야 돼서요. 어, 네 지금 어이 뭐야 이거 뭐 이상한 예 도깨비 같은 게 있는데 어 쫓기고 있나 봐요. 이거 혹시 설마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 어 거미왕 오 징그럽게 생겼어. 거미왕을 지금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잡아가지고요. 뭐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가까이서 뭐 못 보나? 어 장비 어 영웅 점수 영웅 승리 던전 나가기. 아 지금 여기가 던전이었나 봅니다. 예 던전에서 사냥을 했고요. 아 이게 게임이 원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막 뭐가 뭔지 지금 예, 수호신을 획득했네요. 막 펫 같은 건가 봅니다. 네 이거 레벨업 했고요. 어, 제가 지금 42레벨입니다 지금 현재. 어, 지금 44레벨이고요 예 지금 막 레벨업은 오 여기 맞네. 빛길조라는 친구도 있고요 강은양이란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 여기 좀 지금 서버가 열린지 뭐 얼마 안 되노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오크지라스 네 오크지라스 네 지금 저 친구들하고 달리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빨리빨리 랩업을 해야지 저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강일량 빗길조를 제가 같이 지금 사냥하고 있는데요. 임무 제출 완료했고요 지금 48레벨 지금 빨리 랩업 해야 됩니다. 빨리 랩업. 예 보통 이런 게임들은 어 장르 자체가 빠르게 뭔가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은 와우 스파르타쿠스. 예, 이거 스파르타는 유럽 아닌가요? 유럽 쪽이죠. 유럽 동서양 모든 걸 예, 뭐 어우르는 판타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전 판타지라고 그러니까 동서양을 어우르는 퓨전 판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총이 있으니까. 어 용의 분노가 예, 이게 처음에 지금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와 50레벨까지 찍었습니다. 네 영상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딱 여기까지만 일단은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예, 플레이를 좀 더 해보고 많은 분들이 또 즐기신다면은 같이 함께 어 지금 이 상태면 100레벨 금방 찍겠는데요. 네. 100레벨, 200레벨까지도 계속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규 게임이고요. 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어, A게임TV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